그림은 사실 순서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고 읽는 사람이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좋아서 그럼는 그림책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 작가는 그림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밀고 가는 이야기를 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짓고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유난히 좀 책이라는 매체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담는 어떤 그냥 종이의 묶음이라기보다는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책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그림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힘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그림과 책이 중요한 그림책이죠. 네.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을 했는데 커다란 캔버스에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졸업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으로 이제 먹고 살 방도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알게 돼서 출판사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냥 글에다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일인 걸 알게 되고 좋은 그림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굉장히 즐겁고 깊고 오묘한 세계구나. 이 일을 되게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주로 원고를 받아서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고 그런 것에 약간 지치기도 하면서 또 나는 내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작업을 책이라는 걸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없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마침 북 아트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사실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영국에 그 과정이 있는데 짧더라고요 과정이 그래서 그러면 가서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워낙에 이제 그림책에서 관심을 갖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놀이거든요. 아이들이 그 노는 모습 자체를 되게 묘사하고 싶어 하는데 제 이전의 책들도 파도야 놀자, 뭐 그림자 놀이 이런 것도 다 실은 아이의 놀이에 관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축이 하나가 있고 음악에 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지금 묘하게 만나서 음악은 음악이 돼 아이들의 놀이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그림책을 해보고 있습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읽을 게 없다라는 게 맹점이면서 또 동시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읽을 게 없으면 뭘 읽어야 되나 하고 이제 보게 되잖아요. 되게 자세히. 근데 글은 되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읽어가야 된다라는 맥락이 나오지만 그림은 사실 순서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고 읽을 거리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면 이제 또 앞하고 뒤를 마음속에서 연결하면서 읽는 사람이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너무나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좋아서 그럼는 그림책을 하는 거죠. 네. 작가들한테 애착이 가는 걸 물어보면 다라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요. 가장 최근에 한 작업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지나간 것들은 그때의 고민과 어떤 부분이 해결되고 넘어갔고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들이 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작업? 겠죠? 하고 싶은 게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에서 그 다음 이야기로 가지를 쳐 나가고 그것들이 이렇게 스케치북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언제 꺼내줄래 하고
시간만 허락한다면 계속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혼자서 하는 작업도 있고 글을 받아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을 마감을 끝냈고요. 또 지금 새로운 책을 하고 있고 또 전시도 두 개가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네요.